근데 설마 이게 인삼? 아, 그렇죠. 이게 다 인삼이에요. 이게 전부 다요? 네. 아니 무슨 무슨 같은 거를 해요. 보통 인삼은 그냥 이렇게 그 천 밑에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네. 그런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아파트예요. 아파트 인삼 아파트 잎이 다섯 개예요. 묻어야죠. 묻어요. 다시 묻으면 네. 이게 죽어요. 죽어요? 어차피? 어차피. 그럼 먹어야 돼. 응, 어차피 생육 환경부터 차이가 있는 새싹삼. 일반 삼과는 뭔가 다를 것 같은데요. 새싹삼은 이물을 먹으려고 키우는 거예요. 그럼 여기 종자가 다르다는 거예요? 아니, 같아요. 같아요? 네. 그럼 얘도 계속 크면? 그렇죠. 일반 삼과 품종은 같지만 생육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.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요. 키워서 파는 게 더 비싸지 않을까요? 먹기도 좋고. 뭐. 아니요, 입삼이 더 이렇게 돈이 더 잘, 많이 돼요. 돈이 더 많이 되신다고요? 네. 이해가 좀 안 가는데? 뿌리는 6년을 키워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입삼은 2개월 키워야 되는 거예요. 2개월이요? 네. 두 달 만에 네. 돈이 돼요? 두 달 만에 팔고 두 달 만에 그렇죠. 팔고 두 달 만에 파는 거예요. 네. 두 달 만에 되는 거네. 회전율이 엄청 빠르네요. 그렇죠. 1년에 6번까지 가네요. 1년에 6번? 이 한 뿌리 그럼 얼마나 되나요? 비밀이에요. 그래도 한 뿌리에 얼마 정도? 500원 정도. 오! 이게 500원이요? 인삼 왜 이렇게 싸요? 이거는 네. 보약으로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채소처럼 그냥 먹자는 거죠. 그걸로 반찬도 해 먹고. 반찬도 해 먹고, 삼겹살도 해서 먹고, 싸서 먹고.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길이 많네. 그렇죠. 인삼처럼 예. 끼고 막 그렇게 예. 먹는 게 아닌 거죠. 비싸면은 우리가 매일 먹기가 힘들잖아요. 싸게. 그래서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많이 키워서 싸게 파는 거. 이게 지금 몇 개 있어요, 저것이? 여기가 한 20만 개. 한 뿌리에 약 500원, 하우스 한 동에 20만 주, 약 1억 원 확인. 돈대는 나무. 돈나무. 화분에서 키우는 인삼이라니 보고 또 봐도 신기할 따름인데요.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? 아파트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지고. 그 아버님이 이 재배법의 창시자 뭐 이런 거예요? 예. 우와! 이 화분의 특허가 있고요. 또 하우스 구조. 예, 그리고 영양분의 관리가 있어요. 오, 그러니까. 와, 네 개나. 이 화분으로 장관상도 수상하고 진지식인 장도 수혜를 받고. 장성의 에디슨이 여기 있었네요. 역시, 아버님 역시 신상치 않았어요. 10년의 노하우가 담긴 발명품. 이 안에 숨은 비법이 있습니다. 이거 약간 뚫었다. 화장품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? 향수?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네, 알면 좀 실망할 거예요. 너무 많다. <많다니까. 웃음> 네, 이 화분의 특징은 1층부터 7층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좁은 면적에다가 많은 그 인삼을 이렇게 입주를 시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위하고 밑하고 똑같이 이제 물 차는 거죠. 아, 물이 똑같은 양이 차는 거예요? 네. 위에서 물이 빠진다! 네, 그렇죠. 물을 똑같이 하면 뭐가 좋아요? 그래서 이제 위에 영양분이 많을 수도 있고 밑에 티가 또 많을 수도 있는데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똑같다는 거죠. 아, 똑같은 양으로. 예, 예.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. 서서 일하기 때문에 허리도 안 아프고 예, 관리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. 완전 아이디어 상품. 그러니까 일도 수월하고. 네. 뿐만 아니라 화분 안에서 자라는 새싹삼은 각기 독립된 공간을 갖게 되는데요. 바로 이 점이 전염병에 취약한 수경재배의 단점을 보완한다고 합니다. 와, 맛있겠네요. 우와, 이걸 지금 다 따신 거예요? 네. 와, 몇 뿌리나 될까? 100뿌리요. 100뿌리? 몇 시간 따신 거예요? 그거 안 걸려요. 뽑아봐야 되지 않을까? 일을 좀 해야 되잖아요. 어머, 이건 또 몇 뿌리예요? 이것도 100뿌리요. 그럼 10분 동안.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죠? 네.
근데 너무 쉽게 쑥쑥 뽑혀요. 이 정도는 돼야죠. 그래도 잎은 작은 것 같다. 대근이다, 대근, 대근. 아니요, 이거는, 이거 하나, 한 잎짜리잖아요. 아, 이거는, 이거는 두 잎짜리. 이건 돼, 이게. 아, 잎이 많은 게 더 비싸요. 이게 신분 거예요. 와, 신봤다! 와, 와, 와. 새싹삼은 뿌리부터 줄기, 잎까지 모두 섭취하는 것이 정석. 그 중에서 사포닌 함량이 가장 높은 부분이 잎이라고 합니다.